환자 중심이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안과 분야의 발전을 선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60년을 맞이하여 지방과 병원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안과 병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JCI 인증을 받은 병원은 김안과 병원이 최초이자 유일한 병원입니다. 최고의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바뀌어 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는 안과 진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김안과 병원이 하고 있는 모든 단계 환자를 위한 과정이 K인증, 즉 세계 안과 진료의 기준이 되는 그날까지 김안과 병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치료 결과가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신속함, 또 환자에 대한 배려, 또 좋은 장비, 충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됐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망막 질환은 굉장히 장기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하고의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개원하고 전국에 각지에 계시는데 김안과에 보내면 이 환자를 잘 치료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믿고 보낼 수 있는 병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과에도 전문 분야가 있어서 환자들이 전문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각 과별 센터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안과 병원은 환자들에게 터미널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치의 병이라든지 혹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김안과 병원에 와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는지 등을 듣고 모든 환자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심포지엄 행사를 해요.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고 하는데 임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환자의 그 치료 경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입니다. 의사로부터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경비원, 청소원, 구내식당 직원들까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안과 병원 60년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안과 병원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빛을 주는 병원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권양 유치원, 권양 중고등학교, 권양 대학교, 권양 대학교 병원, 권양 사이버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안과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한다면 환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중점이 갈 수 있고요. 유전자에 대한 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안과 병원의 도전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안과 전문병원. 안과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제시할 거라 동양 최대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는 김안과 병원이 되길 명의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환자가 김안과 병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가장 편리한 병원이 되었으면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썼으면 앞으로 60년도 잘 달려갔으면 김안과 병원의 미래 100주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